지역혁명, 경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는 전경도, 경상북도와 전라북도는 경전도. 알겠죠?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전라도를 먼저 내셔서 전경도. 전라북도와 경상북도는 경상도를 먼저 내셔서 경전도. 이렇게 행으로 잘라져야 동서감정이 없어지죠? 아주 동서를 없애버려. 충청도, 강원도도 동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충강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가 하나가 되는 거야. 충강도, 경기도는 없어지면서 서울특별시로, 제주도까지 해서 네 개 도에 특별시, 서울 하나.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저기, 왕산에 짓는 대통령 궁전, 황제 궁전, 내가 지을 거죠, 황궁. 그 황궁 도움이 다섯 개예요. 가운데 게 서울시고, 네 개가 네 개 도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5대양 6대주를 표현하는 거면서, 우리의 5개 도를 큰 서울까지 해서 다섯 개를 표현한 거예요. 그 황궁 그림 봤죠? 야, 황궁 그림 못 띄우나, 여기? 요게 서울이야, 서울. 이게 내가 영종도에 짓는, 여기 왕산에 짓는 황제궁이죠? 여 보면 요게 서울 특별시야. 요게 네 개 도입니다. 맞죠? 도움 가운데가 있죠? 여기가 내 집무실이 여기 있어요. 어때요? 이게 황제궁을 내가 연필로 그린 거야. 잘 안 그랬어요? 내가 요게, 요거는 직원들 숙소야, 이게. 영빈관이고, 이거 내가 볼펜으로 그린 거야. 사인펜으로. 아, 요거 그럴듯하죠? 이게 황제궁인데, 전 세계 국가의 도움 숫자야. 요런 거 있죠? 뺑 둘러. 이게 세계에 될 때는, 이게 한반도고, 이게 5대양 6대주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섯 개가 탁 중앙에 붙이고 있는데, 이게 황제궁입니다. 요게 강화도 만이산이야. 요게 백령도야. 여기서 섬이 50개가 보여. 이 자리에 올라가면. 멋있잖아요? 여기가 내가 들어갈 황제궁이야. 내가. 아, 좀 키워봐. 좀 키워봐, 키워봐. 아까 같이. 확대. 좀 내려봐. 조금 내려봐. 허경영 대통령이 된 뒤 짓게 될 세계 통일 황제, 황궁 모습. 맞죠? 네. 나는 이거를 어릴 때 다 만들어 놨어, 이렇게. 내가 어릴 때 그려놓은 거야. 잘 그렸죠? 네. 이거 저 사인펜 가지고 한 거야. 12개짜리 사인펜. 잘 그렸잖아. 올려봐요. 여기 오면 여기에 출입문이 있어. 더 올려봐. 이게 황궁문 보이죠? 네. 황궁문 보이죠? 네. 영국 왕실은 왕실도 아니야. 이런 거를 이게 여기가 지금은 해수욕장이에요. 요 산소 여기 누구에서 장군들 해수욕장이야. 육군에서 운영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가 황제 전용, 여기 뭡니까? 영빈관들이 와서 여기서 대기하는 거. 너무 경치가 좋아요. 좋죠? 그리고 1년 12달 이 물은 항상 파래 동해바다처럼. 그렇게 맑아, 가보시면 알지만. 알겠죠? 내가 이 소나무 그린 거 봐. 하나하나. 올려봐. 이쪽으로 제껴봐요. 여기로 제껴봐. 요게 황제궁 정문이고, 이게 위병소야. 경호원들이 있는. 잘 그렸죠? 아, 뭐, 그냥 허뜰하게 그린 게 아니에요. 모든 안에 내부 설계도까지 다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주차장. 여기가 500만 명 정도가 와서 내가 여기서 문을 열고 연설할 수 있게 돼 있어. 와, 좋죠? 아, 내가 여기 문을 열고 나와서 연설하면 여기 500만 명이 앉아 있는 거야, 앞에. 여기가 저 이태리 로마 그 황제궁처럼 여기가 테라스입니다. 맨 위가. 거기가 황제방이야. 좋죠? 그 다음에 여기서 지하실 엘리베이터 딱 타면 잠수함이야. 밑에가 바다야. 알겠지? 거기서 잠수함을 딱 타면 갑자기 홍콩에 도착해. 그 다음에 여기서 지하실로 싹 조금 5분만 가면 1분만 가면 공항에 전용기가 딱 있는데 도착해. 지하로. 그러니까 아무리 폭격을 해도 지하로 전용기 타고 뜨고 잠수함 타고 지하로 가고 그 군용 모든 게 대비, 육해공군이 다 대비하고 있어.
좋아 안 좋아요? 이런 그림을 수도 없이 그렸다는 거 어릴 때 수백 장을 그려놨어요. 이 안에 모든 설계도를 어릴 때 다 만들어놓고 장소까지 정해놓고 마침 이 산이 또 왕산이야. 그 왕산 해수욕장 알죠? 그 지금 옆에 있는 거야. 그래서 비행기 타고 외국 비행기들이 일로 들어와요. 1분에 한 대씩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왕궁이 보여 안 보여? 왕궁을 쳐다보면 전 세계인들이 다 놀래잡아줘. 야, 저 하얀 건물이. 근데 여기가 동방의 등불이 켜져 있어. 이게 불이 팍, 맨 위에는 동방의 등불이야. 그러니까 이 동방의 등불 다섯 개가 딱 켜져 있는 이놈이 제일 커요. 딱 비행기 타고 오다가 어머 저 이게 하얀 건물입니다. 하얀 대리석. 어머 옥 색깔이야. 저게 뭐냐. 보통 때는요 구름이 여기까지 가리고 있어. 구름이 이 밑에는 구름이야.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뭐 하늘에 궁전이 떠 있는 거야. 그리고 안 그러겠어요. 안개 낀 날은 요만큼이 구름이 끼면 이게 하늘에 궁전이 떠 있는 거야. 두둥실. 그럼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들이 야 코리아 환상적이야. 궁전이 떠 있어 하늘에. 그럼 여기가 어디냐면 아 대통령궁이다. 멋있잖아요. 네. 미국 국회의사당보다 더 멋있죠. 네. 묵직하죠. 네. 아 저거 내가 만들어내느라고 고생했어요. 아 이거 있는 위치 지도 띄워봐. 이 있는 위치가 여기입니다. 내가 이거 그린 거예요. 자 그렸죠. 여기가 개성. 여기가 유엔 본부를 내가 일로 가져오는 거야. 아 이거 좀 줄여봐. 어. 줄여봐. 서울의 중심이 여기로 오죠. 강화도 쪽으로 오죠. 여기가 유엔 본부가 임진강이고 여기가 옛날 구 서울입니다. 이쪽에가. 여의도 알죠? 그러니까 이쪽이 이 강화도 가는 이 일대가 개성, 마식령 산맥. 요게 광주 산맥. 여기가 임진강. 여기가 예성강이 있어요. 예성강. 이거 요게 예성강입니다. 보이죠? 요 예성강. 여기서 서울에서 평양 가는 고속도로. 알겠죠? 이게 은진산맥. 은진산맥, 메락산맥, 마식령산맥, 개성산맥. 이렇게 이걸 어릴 때 다 그려놨어요. 어디다 왕궁을 짓냐? 여기에. 왕궁. 해놨죠? 왕궁. 여기 공항. 왕궁. 요 자리입니다. 그래서 황궁 여기 해놨죠? 네. 여기 강화도. 그래서 여기가 신서울 중심. 여기서 다리 하나 건너면 개성 시내하고 붙어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서울이 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사인펜으로. 하나 좀 확대해봐. 잘 그렸죠? 네. 어릴 때 그린 거야. 자, 또 그림. 자, 이거는 키워봐요. 자, 여기는 유엔본부가 임진강이죠? 임진강 건너 유엔본부. 여기 개성공단, 개성송악산. 여기 있죠? 여기가 판문점, 현재 판문점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파주 평양시를 만들어. 여기 보면 평양 백화점도 있죠? 그러니까 파주 일대에다가 북한에다가 땅을 무상으로 줘가지고 평양 시내를 거기다 옮겨놔. 그러니까 평양 시내 모습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도록. 재밌죠? 네. 그래서 요 도로가 오두산 터널을 하나 만 지금 터널이 없어요. 여기 터널을 만들어서 여기서부터는 북한 땅처럼 여기에 파주 평양시가 되는 거야. 재밌죠? 네. 아, 그래 여기를 관광지가 돼가지고 북한 처녀들이 낮에는 여기 내려와서 장사하다가 밤에는 여기 숙소에서 자든지 철수하든지 그래요. 그냥 여기는 북한 사람들이 활용해서 외화를 벌어 가는 곳이야. 그럼 우리는 거기 가서 팔아줘. 그럼 북한이 잘 살게 되잖아. 그러면 점점점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를 자 보세요. 요 임진강에다 능라도 만들어놨죠. 여기 을밀대 만들어놨죠. 모란봉 만들어놨죠. 다 만들어놔. 평양시내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야. 재밌죠? 이런 걸 어릴 때 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더 그림 하나. 자 여기 이 그림은 구체적으로 하늘 왕궁이 있는 자리가 여기 영빈관 여기 왕궁 있죠? 이걸 더 크게 해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내 그린 것보다는 이거는 주변 요게 공항 할지로 보이죠? 할지로. 그 다음에 여기가 왕궁. 아까 그 그림을 축소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주변을 다 보이게 해놨잖아.
여기 강화도 마니산. 여기서 영종 강화대로에서 인천 한중 해상대교 중국 가는 거예요. 요게 300km짜리 다리야. 중국까지 차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섬이 7개가 있어. 섬에서 밥 먹어가면서 가는 게 휴게소가 7개 있어. 그러니까 여기 강화 우리 하늘궁을 보면 황궁에서 보여. 한중 해상대교 차가 오고 가는 게 재밌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거야. 아주 상당히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내가 여기 보세요. 여기는 황실 해수욕장, 여기는 왕산 해수욕장, 여기는 을왕 해수욕장이죠. 그래서 저게 궁궁 얼얼이야. 봐보세요. 왕궁과 왕산 해수욕장 궁궁. 여기는 을왕 해수욕장 을왕리 얼얼. 여기가 궁궁 얼얼이야. 미래의 황제가 한 세계 통일 황제가 들어갈 곳은 궁궁 얼얼이라는 거 알아야 돼. 이게 자미원이야.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알겠죠? 하늘궁은 신인이 와서 있는 곳이고 저기는 세계의 황제가 궁궁 얼얼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신인이 있는 집과 황궁은 다르지. 그러나 나는 여기 있다가 밤에는 하늘궁에 가서 자고 낮에는 황궁에 오고 그리고 여기서 잘 수도 있고. 좋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 모든 계획이 책으로 이만큼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 그랬으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걸 해놨죠. 이게 다 홍제동 천막 속에서 그린 거예요. 산꼭대기에서.